근데 이제 저는 증권주는 이렇게 사셨으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3% 보시면 되는데 조회수 보시면 티가 나요. 조회수를 이전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사실 길게 보고 사는 게 맞는 거고, 조회수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럼요. 아니 왜냐면 조회수 많이 늘는데? 늘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같은 방송을 해도 물론 이제 출연자마다 다르지만 평균 조회수라는 게 있는데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진 시기와 아닌 시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송을 보고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질 때 팔고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 때 나오면 사실 그래도 증권주를 매매할 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홍경민 씨 노래도 참 흥겹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외모로만 보면 이분이 더 잘생긴 것 같긴 해요. 네. 훈남 유튜버 한 분 모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콘텐츠는 처음 봤어요. 자취하는 타인의 집을 소개하는 채널이랍니다. 구독자가 무려 31만. 자취남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취해 보셨죠? 아, 자취요? 안 해보셨어요? 뭐, 네네. 아,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대학을 가서 할 일이 없겠어요. 자취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저기 지방에서 올라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자취를 해봤어요. 네. 아, 먹고 자고 하는 걸 해봤는데. 아, 자취해봤네요. 저 군인관 때. 군인관 때 그래 해봤을 거예요. 한국 남자 중에 자취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근데 자취를 주제로 이게 유튜브로 해서 대박이 나셨어요? 일단은 처음 혼자 자취를 할 때 그때 네. 그거를 그냥 컨텐츠로 만들어서 네.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네. 그냥 집을 방문하기보다는 네. 제 삶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자기 자취 생활을 오픈한다. 네, 근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친구 집을 이제 한번 찍게 됐어요. 근데 네. 그게 또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제가 네. 혼자 나오는 것보다. 네. 그래갖고 이건가 해서 이제 다른 지인분 한번 더 섭외해서 또 촬영을 했는데 그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서서 이제 궁금하기도 해요. 네. 어떻게 자취를 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까지 그럼 몇 자취집 몇 군데나 가셨어요? 정확하게 숫자는 세보지 못했는데 아마 네. 지금은 한 400군데 된 거, 올해 한 100군데 네, 갈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한국에서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외국은 이제 미국을 첫 촬영으로 해서 거기서 한 6-7개 정도 촬영을 했었어요. 이 3%가 지금 문제가 말이에요. 로컬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 주제는 미국 주식을 하는데 나오는 사람 다 한국이야. 그래서 내가 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가서 베트남판 3%를 개척해보려는데 이 자취남은 그냥 국제화가 되네. 아, 미국, 영국 뭐 이런 데 가서 자취하는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미국편 이후로도 네. 연락이 와요? 그 각 나라별로 와서 이제 근데 지금 아쉽게도 좀 코로나랑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가니까 풀리면은 아마 이제 그렇게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완전 전업 유튜버세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원래는 회사를 다니면서 했다가 지금은 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전업으로 하고 있는지 한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올리시던데요? 네, 자취남 컨텐츠는 일주일에 네 번 올리고 그리고 서브 채널로 유부남이라고 이틀에 한 번 참. 네, 이제 유부남이라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유부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유사시에 부서질 수 있는. 방어쪽팔려. 방어쪽팔려. 유부남도 하고 자취남도 하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남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네, 반반해서 지금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성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해서 그렇구나.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죠? 네. 결혼하셨는데 유부남을 결혼하시면 저희 세 명 좀 써줘요. 자취남을 못 하시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소개는 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유명하신가 봐. 자취남 그러니까. 자취남 나오시니까 여기 다 와 대박이야. 팬들이에요 팬들? 아마 여성 팬들. 자취남 팬들? 네. 오 대박.
아, 우리도 우리도 컨셉을 이런 거 하면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괜히 주식을 해가지고 빠지고 어려운 거에서 아, 욕만 먹고 매일 욕만 거짓말 맨날 거짓말하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집들을 짜다 투자를 덜 하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좀 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은 거의 다 빼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식만 조금 넣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원래 예전에 하다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주식을 잘 몰라갖고 제가 이제 평소에 보고 있는 넷플릭스를 그냥 몰빵을 했었어요. 코로나 넷플릭스 몰빵? 네,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이 좋겠는데. 집에 있으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몰빵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랐을 때 이제 그때 한번 다 팔고 다행이다. 팔고 이제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그 늦게 들어가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천재시네요, 진짜 천재.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나름 그래서 이제 막 분석해갖고 이제 거기 있는 거 빼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주식을 이제 조금 사왔는데 지금은 열심히 맞고 있죠. 자취남 중에 보면 전업 투자자 자취남도 했었어요. 전업 주식 쫙. 돼 있는 그런데. 아직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진짜요? 네? 데이 트레이딩을 업으로 하는 자취남들도 꽤 있잖아요. 맞죠. 그죠? 예, 예, 그렇죠.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거의 모니터 한 뭐 10개씩 이렇게 갖다 놓고.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은 집을 꾸며 놓고 사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지저분하면은 극치고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의자는 좋은 걸 써. 이 허머밀러 이거. 허머밀러 이거. 이것도 그런가요? 이게 허머밀러라고. 예. 이게 트레이더한테 이게 최고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죠? 허머밀러를 싸게 사는 방법은 위스덤 칼리지를 하시면 50만 원 할인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취남님께 또 오셨으니까 부탁을 하나 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11페이지 네. 사연 있죠? 사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프로님과 정프로님, 윤대현 교수님 찐 팬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것은 20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분들처럼 공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책 한 권 읽지 않고 오직 3프로TV와 김프로님의 한국경제만 보고 있습니다. 뭐 게으른 투자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처음은 생각은 예금이자가 1%, 2%라서 특판을 쫓아다녀도 별반 차이가 없어서 목표 수익률을 10%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21년 12월까지 삼성전자를 1,000주, 평균 매입가 69,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저보다 낮으시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타이거 ETF, S&P 500, 나스닥, 필반나, 글로벌 리튬, 탑10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생각은 ETF는 수선료로 생각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손절할 생각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니 ETF는 거의 최고점에 산 듯합니다. 너무 자본주의 우상향을 믿고 겁없이 덤빙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은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확실히 물타기라서 2,000주를 목표로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현대차를 매수할지 고민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필요한 21세기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현대차를 살려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예.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아니 뭐 채권을 구입할까 고민이 되게 많으시네요. 채권을 구입할까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현금 보유는요. 현재 이자율이 너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네요. 저는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제 생에 없어서 목표 수익률 10%가 저의 목표입니다. 김프로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를 또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근데 김프로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하시는 우리 2프로 이승엽 부장님께 먼저 순서를 좀 드리죠. 우선 뭐 공부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만 사실 일부 제가 볼 때 매체에만 의존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네. 투자라는 건 정말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반도체 기업이고 반도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산업의 가장 큰 쌀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실 때 앞으로도 세상이 디지털화 될 거고 이 디지털화 되는 세상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더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자신감 있게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거고 더 모아가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주가가 어려웠던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넷플릭스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 디지털화가 좀 과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만큼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집에 갇혀서 인터넷 환경을 즐길 만한 디지털 환경을 즐길 만한 상황은 앞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 그때는 그렇게 올랐다.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향후에 우리가 뭐 메타버스가 되든 뭐가 되든 결국은 또 디지털로 계속 가는 세상이라 보면 긴 호흡만 하신다라면 짧은 호흡만 아니라면 사실상 길게 모아가도 뭐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글로벌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금이 많은데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도 중요하죠. M&A가 중요한데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으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가 매수할 기업들이 되게 싸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많은 기회가 돼서 뭐 전자가 좋은 기업을 인수를 할 때 정말 싸게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점수는 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지만 짧은 호흡만 아니라면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군요. 네. 저보다 900원 더 낮으시네요. 저는 와 예. 7만 원이 뚫렸어 해갖고 예. 이제 막 이제 매집을 꽤 했었거든요. 아, 매집? 매집이라고 많이 사셨나 봐요. 이제 어쨌든 저 주식 종목 크게 3개 갖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하나니까 거의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꽤 높은 수준을 이제 갖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도 해서 요즘 좀 그래서 좀 우울하셨겠네. 저는 여기까지 떨어질 줄은 뭐 당연히 다들 생각을 못 했겠지만 여기까지는 저 5만 원이라고 이 생각을 저도 못했죠. 6만 원, 7만 원 바로 위에서 사셨군요. 네, 7만 원 초반대부터 사서 이제 6만 원 후반 정도까지 사서 7만 원이면 여기 정도까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하... 예. 아, 근데 또 8구도 있잖아. 그럼요. 예. 8구도 있어요. 예. 그러면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가 한 2년 되셨나요? 네, 이 콘텐츠가 이제 주니까 그걸 따지면 2년 정도 됐고 원래 시작은 한 3년, 4년 정도? 여러 개를 해보다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네, 원래는 혼자 자취하는 걸 위주로 하다가 이게 잘 돼서 이제 이거를 밀고 나간 지 이제 만으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자취남 좀 소개해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주식 관련된 분은 예전에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 네. 막 이런 분 막 계셨었고 진짜 그런 분도 계셨었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최근에 이제 촬영하신 분 중에 해남 가서 사시는 분이 해남, 계세요. 네. 전라남도 해남. 전라남도 해남 가서 원래는 프랑스 파리에서 10년 일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해남에서 이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좀 이제 지역 사회 좀 위해서 좀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되게 쉽지 않은 사실은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그렇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서 실제로 막 최근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니까 할아버님들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파티하고. 그 부부 아니에요? 아니요, 혼자. 혼자? 네, 혼자 살고 계세요. 남자분 혼자?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정말 진짜 가지각색의 분들이 많습니다. 네, 스토리들. 네. 한국에 사는 외국 분 자취남도 해보셨어요? 한국에 사는데 네, 외국인 분 했었습니다. 아마 한 두 달 정도 전에 영상은 업로드가 됐었는데 그분은 그 중앙아시아 쪽 이제 계시다가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여기서 또 취업이 돼갖고 여기서 계속 살고 계신 그런 분이었어요. 되게 엄청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외국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 촬영하고 오신 분은 중국 분이었는데 귀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분도 계시고 정말 가지각색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저 이선엽 부장님은 자취할 때 학교 앞에 사신 거예요? 예. 저 대학교 때? 바로 앞에 학교 앞에 지금도 거기는 안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종암동 쪽인데 네. 아니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도 전혀 발전을 안 해서 그냥 뭐 예전 그대로 있어서 좀 아직도 그 집이 그 여전히 그대로 그게 계량 한옥집 아니에요? 계량 한옥집 맞습니다. 예. 거기가 원래 계량 한옥집이 쫙 있지.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네. 예. 거기가 사실 서촌 북촌보다 거기가 더 많대요. 네, 네. 김시덕 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은 데라 하는데 겨울에 좀 추웠겠는데 많이 추웠어요. 예. 연탄 가리고 아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섭외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연락을 이틀에 하나씩 하시려면 이렇게 되셔야 돼요. 네. 연락이 오죠. 네, 연락이 지금은 되게 많이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하루에 한 5통, 6통 정도 요즘은 오고 있습니다. 되게 처음에는 저도 되게 하루에 네, 하루에 그 정도 와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는 건데 그 심리는 뭐예요? 자기 네. 자기 자취 생활을 오픈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는 뭐죠? 일단은 저도 너무 궁금해서 갈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갈 때마다 여쭤보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궁금하다. 왜냐면 네. 그분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팬미팅인 거예요. 그러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나한테 오네. 그거 괜찮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은 이제 모수를 찾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예쁘게 이제 꾸민 집을 이제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 이게 그래서 저는 프로필 사진처럼 그렇죠. 집 프로필을 네, 집 프로필인 건데 야, 이게 이제 만으로 2년 정도 되니까 2년 전에 이제 하셨던 분의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분의 예를 들어 30살 뭐 남자분이 여자분이 그러면은 그때 그 집과 일상을 저는 그냥 담아주는 이제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개인의 아카이브가 될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아, 딱 보면서 야 내가 총각 때 이렇게 살았어 와이프한테 보여주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줘. 우리 때 라면 끓여 먹는 게 다였는데 그 안에서 갔어요. 네. 옛날에 그 자취할 때 그 저 그 친구들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상의 같은 게 없으니까 신문지 깔고 이제 라면 먹다가 그 너무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 얻었는데 그게 이제 자개로 된 상 있잖아. 다리 이렇게 피고 딱 우와 자개 상이라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자개상은 저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자개상이래. 네, 요즘은 자개상 낮은 즐기 거 있잖아. 좀 낮은 즐기인데 뚝뚝 떨어져. 보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네. 저도 그거는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에 보니까 뭐 어떤 자취 생활의 여러 가지 좀 뭐 애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거보다는 굳이 카테고리를 하면 요즘은 뭐 인테리어 예쁜 집 뭐 이런 것도 강하신 거네요, 그렇죠? 오늘의 집 같은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저는 예전에 댓글 중에 하나 달렸던 것 중에 이분이 되게 현실판 나 혼자 산다를 촬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선정 기준이 랜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예쁘고 화려한 집이 찍을 게 당연히 많잖아요. 그렇겠지. 근데 그렇게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이렇게 해서 뚝 찍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아예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가서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자분인 줄 알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문 열었는데 여자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남자친구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걸어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름은 또 중성적인 이름이어서 저는 당연히 이제 남자분이시겠구나 했는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촬영하신 분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갑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좀 네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어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친구 집 이제 놀러 가면은 그냥 편하게 있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손님을 위한 것도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막 쭈뼛쭈뼛 이러고 있으면 불편하지. 막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선을 넘지 않게 좀 이제 편하게 있으면은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서 네. 계속할 수 있는 최근에 에세이집을 내셨네요. 자취의 맛이라고. 네. 네, 지금 네 감사하게도 사실 이 촬영 덕분에 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촬영하면서 보통 이제 듣는 리스너의 입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0곳, 200곳 지금은 이제 한 300여 곳이 넘게 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를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방문해보고 가서 저는 그냥 슥 찍는 것도 아니고 막 서랍 다 열어보고 냉장고 다 열어보니까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사는구나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느낀 점을 적은 에세이.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 한번 보고 싶어진 진짜.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네. 유부남 일단 유부남부터 봐야겠네. 유부남부터. 나중에 다른 유부남도 어떻게 사는지 좀 봐요. 뭐 재테크 고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테크 고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종목 갖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랑 삼성생명이랑
키움증권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삼성생명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이건희 회장님 이제 되면서 이제 상속세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삼성생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조금씩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막 분석이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를 또 빼기에는 또 조금 사실 애매한. 보험주가 좋았는데 삼성생명은 별로였나 봐요. 애매하죠. 애매했어요. 네. 보험주가 다 좋았거든요.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그죠? 현대해상도 좋았고 거기에서 뭐 하나나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나았고 그러니까. 사실 상속의 개념으로 하신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불발이 됐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삼성생명법도 팬딩이 되죠. 맞습니다. 예. 보험법이라고 해서 보험법. 예. 그래서 이미 그렇게 어쨌든 물려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 넣는 게 이분이랑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지금 고민을 똑같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더 넣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손절하느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그게 고민이죠. 이분의 고민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언 좀 주세요. 향후에 뭐 사실 이게 성장하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아까도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경기를 타니까 뭐 경기가 바닥권에 찍기 전까지 뭐 바닥이다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 사이클을 그릴 때를 감안을 하면 그렇지. 길게 보고 사는 게 맞긴 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금융주들은 사실은 성장을 가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생보사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올라도 내려도 주가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물타는 건 좀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권주 역시도 사실 거래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증권주는 이렇게 사셨으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3% 보시면 되는데 조회수 보시면 티가 나요. 조회수를 이전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사실 길게 보고 사는 게 맞는 거고 조회수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럼요. 아니면 조회수 많이 늘는데? 늘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같은 방송을 해도 물론 이제 출연자마다 다르지만 평균 조회수라는 게 있는데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질 시기와 아닐 시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송을 보고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질 때 팔고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 때 나오면 사실 그래도 증권주를 매매할 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방향성에 있는 주식이 두 개가 있네요. 삼성전자와 키움증권은 같은 방향. 그렇죠. 예. 삼성전자 주가 오르면 키움증권 거래대금이 늘지. 늘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주만 600만 명인데 키움증권이 리테일 1등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물타기를 어디 하면은 어디에 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가 사실은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특정 종목에 물을 타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한번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오르는 시장에서는 분명히 성장 동력이 확실히 바뀌어요. 새로운 세상에 오게 되고 그 세상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란 말이 있듯이 그 시대에 맞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관심 속에서 사실 뭐 바닥에서 잡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뭐 이거 이 세 종목에 꼭 집착할 필요 없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물탈 필요 없다고. 대체로 보면 이제 뭐 약간 삼성전자를 거기다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뭐 그렇게 고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세 개다. 그죠? 하여튼 뭐 종목을 좀 다변화하던가 조금 더 늘려보던가 아니면 시장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럼요. ETF 같은 경우는 낮은 국면에서는 시장을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우리 박용호 팀장 친구예요? 네. 예전에 모임에서 한 두어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용호 팀장보다 훨씬 더 저기 책을 들고 가서 자체 마시라고 사인하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 책입니다. 아, 우린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런 거 했어야 돼, 우리도. 형님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부남. 아니,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자취한 거를 유튜브로 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게. 예. 아이고, 그래요. 우리 자취남님이 또 이렇게 휴일 날인데 이렇게 오셨고. 지금 소개해드릴 때는 구독자가 31만인데 3%에서 방송이 된 이후에는 자취남 구독자가
3만은 늘어야 되겠죠. 그죠? 34만 구독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340만 구독자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부남 네, 구독 눌렀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은 네. 자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인사 네. 한마디 하시죠. 사실은 너무 떨렸거든요. 근데 좀 너무 이게 확실히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되게 편하게 해주시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갖고 저도 어차피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좀 네. 많이 배우고 가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앞으로도 자주 우리 교류하고 네. 또 네. 여기도 세 명의 유부남 아닙니까? 아, 신청해 주시면은 그래요. 네. 자 감사드리고요. 네.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만들어 가고 있죠. 이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재테크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는 저희 3프로가 만드는 좋은 투자 서덕을 댁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위가 정말 심해졌죠. 날씨도 습하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다가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I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